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연탄 불고기를 먹으러 종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숨어있는 오래된 노포들의 성지인 신세계 중구형도 아니고 서울 중구 맛집을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종로구와 중구는 7, 80년대 서울의 모습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강남 이전에 수도권의 중심지로 모든 산업 분야에 발전을 이룩한 곳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시절에 먹거리가 많았던 종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를 거쳐 영업을 하는 오래된 식당들이 많아지고 그 식당들이 세월을 거스르며 감수성 충만한 공간으로 세대 공감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종로. 옅은 위치는 버거킹 건물에서 도보로 3분 정도이고요. 댐셀브즈 건물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골목길에 들어서면 한량석세라고 써있는 에어간판이 구석에 잘 숨겨져 있는데요. 그 앞을 무심하게 지나쳐주신 바로 오늘 소개할 한량석세집이 나옵니다. 간판 이름부터 뭔가 좀 의심가는 구석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사장님을 보면 최소한 간판 이름 따라 컨셉을 잡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실내는 상당히 넓고 쾌적해 많은 인원의 수용이 가능해 보였고 둥그런 입식 테이블은 왠지 포장마차가 연상되는 건 저만 그런지 안쪽엔 좌식 테이블이 따로 있는 혼합석으로 이루어진 중형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 방문해 점심 특선을 아쉽게 놓쳐서 일단 시그니처 메뉴인 파불고기 2인분을 주문해봤고요. 또 다른 한쪽 벽면엔 귀용귀용하게 그림체로 뭔가 적혀져 있었는데 참고를 하시면 고기로 좀 더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거 방문했다가 최근 다른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적혀져 있었고요. 연탄의 자존감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과 쌀은 국내산이었고 아콉게도 김치는 중국산... 주문과 동시에 빠르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유부 콩나물국과 밥, 깻잎 절임, 콩나물 무침, 파채, 쌈장, 김치, 그리고 서비스로 계란찜까지 나와 상당히 기분이가 좋았고요. 이게 서비스라니? 추가할 때는 3,000원. 일단 계란찜부터 맛을 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떡해. 계란찜은 입천장 조심해야 할 맛이었고요. 유부 콩나물국도 시원하면서도 적당한 간이 되어 있어 먹기 좋았습니다. 깻잎장은 맛있어서 몇 번 더 가져다 먹었고요. 아삭한 콩나물 역시 밥반찬하기 딱 알맞았습니다. 그래도 밑반찬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계란찜이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벌된 파불고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파채가 상당히 잔뜩 올라가 있는 먹음직한 비주얼이었는데요. 이미 고기는 초벌이 된 상태로 다 익어서 나오기 때문에 불판은 그저 온도 유지를 위함이라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러 공점도 있어요. 아, 왕십리에 하나 뜨던데? 네, 왕십리에 있는 게 네. 같이 하는 그 같은 데. 네, 여기에 살짝 찍어서 같이 네. 소스가 맛있거든요. 네. 아. 네. 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일단 소스를 찍지 않고 그냥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럼 무조건 맛있지 뭐. 밥이랑 먹어야 되겠다. 맛있다. 맛있다. 슴슴하면서도 불향과 파향이 같이 올라오는 불고기는 파의 알싸한 향이 맛의 깔끔함을 더했고 고기가 두껍지 않아 왠지 바싹 불고기를 먹는 듯한 식감이 상당히 괜찮게 느껴졌고요. 마약 소스는 간장 베이스의 소스였는데 맛은 있는데 솔직히 제 입맛엔 조금 더 간이 세지는 느낌만 나서 마약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는 밥을 좀 넣어서 싸 먹을 거야. 왜냐면 그냥 고기만 먹는 것보다 밥을 조금 해서 같이 먹는 게 되게 맛있거든. 맛있게 드세요. 고추장 불고기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어때요? 신기해. 불맛 때문에 너무 맛있어. 느끼할 줄 알았는데 맛있다. 이게 익숙한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뭔지 알았어. 뭐야? 우리 단골집 자매불고기. 아 맞다. 거기도 초벌 다 돼서 나오잖아. 파가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 같아. 살아있네. 추가로 고추장 불고기도 주문을 해봤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빨간 고추장 양념에 파가 올라가 있어 마스크 사이로 파 냄새 제대로 맡을 것 같았고요. 색감 자체에서 침샘 제대로 자극하는 비주얼이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어떠세요? 약간 매운데 그냥 파불고기가 더 맛있어. 맛을 좋아하는데 입맛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걸? 먹어보면?
자기는 어떤 게 더 맛있어? 나는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딱 나는 불향이 아까 게 더 불향이 많이 느껴져서 일반적인 불백보다는 매콤함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 저같이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밥도 공기는 충분히 해치울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어주면 당연히 냉면 한 사발이는 국룰이죠. 맛배기 냉면 한번 시켜봤고요. 차가운 것만 먹으면 배 아야 할까봐 주문해봤습니다. 우선 김치찌개부터 살펴봤는데요. 두부와 김치 그리고 시집 못간 암태지가 들어가 있었고 국물 또한 색감이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어때요? 약간 되게 진하지? 김치찌개는 조금 간이 센 편이었던 불고기를 먹고 난 후라 조금은 밋밋한 느낌이었는데요. 누가 김치찌개 먹어보라고 그러지? 근데 먹다 보니까 입에 조금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긴 해. 심심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아, 김치쌈 그때 거기. 어. 이렇게 파는 집이 있거든? 원조 소금구이라고. 청양고추 앞에 좀 뜯어봐. 맞지? 아이고. 맞지? 분명히 맛있을 거야. 아, 또 고추크네. 왜 울어? 나랑 눈이 왜 마주쳤지? 자신 있냐? 마무리를 장식할 맛배기 냉면인데요. 계란은 빠져 있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뭐 따질 게 아니죠. 오이와 무절임이 아주 심플하게 장식되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어. 역시 고기엔 냉면이지. 어. 응? 맛있지. 뭐 이렇게 깊은 그런 맛은 아니지만 마무리로 깔끔하게 먹기에. 어, 되게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 입을 싹 프레쉬하게 해주네. 여기는 찌개도 깔끔하게 하고 계란찜도 수분이 많게 이렇게 멀겋게 계란탕 비슷하게 하잖아. 밥집보다는 소주집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맛있어. 근데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대잖아요. 저녁 때는. 점심시간에도 많이 온대. 응, 사장님이 아까 그랬지.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시 필요하세요? 네. 예. 잘 먹었습니다. 파불고기와 고추장불고기, 냉면과 김치찌개까지 총 45,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사장님이 한량이 아니신 한량 석쇠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익숙한 맛이었지만 불향 덮인 파불고기가 상당히 매력적인 식당이라 근처에 있었다면 아마 자주 방문할 단골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입맛이기에 가볍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는 지금 그걸 먹으러 왔어요. 무서운데. 네, 여기 3층에 그게 있대요. 맛있는 카페가 아니 이런 칼불한 분위기 속에 지금 카페로 온 거예요? 네. 확실히? 네, 맞아요. 되게 놀란 광경이. 자, 여기가 바로 힙지로입니다. 여기 호랑이라는 카페가 있대. 아, 이래서 힙지로구나. 그렇지. 그럼 여기에 나랑도 호랑이. 여기 되게 특이하다. 여기 아닌데? 자, 이게 가장 여기에서 유명하다는 호랑이 라떼예요. 라떼 여기는 좀 무서운 곳이었어. 비디오? 우유 맛이 많이 나. 조금 더 섞어봐요. 고소해. 이거는 어때요? 맛있다. 아, 이거 되게 케이크 같아. 맞아, 맞아. 케이크 같네. 딱 손으로 딱 만져보는 순간 케이크. 여기 패스. 오, 삼겹살 이렇게. 아, 대박 샀다. 아니 이렇게 먹다니. 와. 정식 올라가면 다 맛있게 먹어. 이거 있네. 우리 나중에 삼겹살 먹으러 한번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